자,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2장은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의 그들이 이제 위선적인 마음과 행위를 전반적으로 폭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에 나를 따르라, 자기를 따르는 그런 영혼들을 만들기 위하여 특히 있는 교회에서 접근하고 활동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네들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없는 말을 지어낸다. 거짓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자신의 물질적인 욕구를 위해서 애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자, 1절에 보시면은 여기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자, 일어난다가 아니라 일어났었나니 과거죠. 그러므로 이 구절은 구약 시대에도 이런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당시 베드로 초대 교회죠. 소아시아에 베드로가 세운 그 교회에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있는 상황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폭로하기 위하여 베드로후서 썼잖아요. 그러면서 구약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글을 읽는 우리는 지금도 있다.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있고 지금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2절 두 번째, 1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 이 말은 너희 성도 중에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이 범람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같이 성도 안에 있으면 누가 거짓 교사하고 누가 진짜인지 좀 알아내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신중하라고 해요.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고, 왜냐하면은 알곡과 죽정이를 죽정이를 뽑다가 알곡 뽑을 수도 있으니까 함부로 하지 말고 신중하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좀 방치한 상태로 저희 교회가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죄송하고, 건축하고 이사하느라고 제가 경황이 없었다고 변명을 하기도 하지만, 하여튼 이런 일이 저희 교회도 있게 되어서 정말 참으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관찰해야 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뭐로 알 수 있다고요? 열매로 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신학적인 면이나 교리를 굉장히 교묘하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반 우리 평신도들도 금방 듣고 그 자리에서 알아차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자, 뭘 보고 알라고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분이 여러 가지 열매를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분은 자유하라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되게 듣기 좋죠? 자유, 편하게 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요. 사실 자유는, 자유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 세상에서도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의 규범을 지키는 거는 먼저 해야 되는 거죠. 법을 먼저 지키고 그 공동체 안의 규범을 지키면서 그 나머지 부분들을 내가 자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예요.
그러나 그 규범을 무시하고 그 법을 무시하고 상식적인 선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방종입니다. 그런데 이분께서는 방종을 자유란 단어를 쓰면서 참 많이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에 자유하라, 목장 모임에 자유해라, 헌금에 자유하라, 봉사에 자유하라, 이렇게 막 자유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예배 안 드려도 된다, 헌금 안 해도 된다, 봉사 안 해도 된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솔깃해졌죠. 아, 이게 자유인가 보다. 이제 그렇게 예, 참 솔깃해졌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이, 거기서 수업을 한 어떤 분이 이제 예배에 자유한다고 이제 일도 있기도 했고, 그날은 일부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습니다. 그분의 성경 공부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왜 성경 공부는 안 오냐고, 성경 공부는 반드시 해야 된다. 자, 말의 앞뒤가 맞지가 않죠. 그리고 예배 자유하고 헌금에 자유하고 봉사에 자유하면서 성경 공부는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을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짜짓게 해서 이렇게 짜 맞춰서 나가는 것이 이단과 거짓 교사가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 공부에 잘 오지 않고 가끔씩 빠지는 분을 보면서 이분이 이제 화가 났나 봐요. 그랬더니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분이 없는 자리에서 가끔 빠지는 그분을 두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을 하냐면은, 예, 누구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은 열정은 있지만 머리가 텅 비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양에 대한, 성도에 대한 존중과 성도에 대한 애정이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아, 저 사람 조금 다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예,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저 사람 말은 저렇게 하지만 또 괜찮아, 저렇게 이상하게 하는 말은 우리가 듣지 않고 바른 얘기는 우리가 들으면 된다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결정을 했대요. 알아서 예, 안 들을 말 들을 말 골라서 듣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차차로 지나면서 그 들린 말대로 따라하기 시작했죠. 예배 자유해야 된다면서 일부 예배 드리고 그냥 우리 자유, 그러면서 어떤 분은 목장 모임에 자유해야 된다고 목장 모임 안 하면서 혼자 막 다니고 계시고요. 봉사 자유해야 된다고 딴 사람들 나와서 이제 땀 뻘뻘 흘리면서 봉사하는데 아, 난 하기 싫으니까 안 해야지. 예.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가 안 되죠. 그리고 자기 성경 공부만 하라는 겁니다. 이런 말은 논리에 맞지도 않고 이성적인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이런 말을 성도들이 들어가면서 나도 모르게 물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발견하고 이렇게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예,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가만히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단이 가만히 끌어들인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교묘하게 접근을 공동체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얘기하 가만히 들어오고 굉장히 교묘하게 하는 것은 처음에 그분들은 복음의 기본 진리를 바로 말해요. 알아요, 그것도. 그러면서 거기에서 한마디 다른 것을 살짝 넣습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안 듣던 말을 듣던 우리 성도들이 그거 왜 그런 말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 말 한 건 그게 아니라 하면서 또 바른 복음을 바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또 이해 관대하게 이해하죠. 아, 그거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이런 말이었구나 하면서 이렇게 덮어줘요. 그러면서 그 말이 귀에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을 하나하나 차차로 교묘하게 사람을 이렇게 포섭해 나가고 세뇌시켜가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밑에서 맨 두 번째 보시면은 주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의 끝은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살짝 말을 넣어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없는 얘기하고 안 들어본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사람들이 신기하고 새롭다 해서 막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듣게 됐는데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내 말을 듣고 나한테 집중해서 이제 시선을 집중하고 내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드디어 하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한중사랑교회의 방향하고 내 방향이 다르다. 한중사랑교회 방향한 사역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누가 이런 말 하시면 아셔야 돼요. 이거는 한중사랑교회를 여러분들 믿지 않습니까? 근데 한중사랑교회의 방향이 다르면 내가 전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내가 지금 전하고 있다는 이 말로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원체 이제 다만 그냥 무감각하게 듣기 시작하니까 이런 말에 각성하지 못하고 그냥 들어버리는 거죠. 예,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22년 동안 한중사랑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세워져 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들 교회 오란 말 듣습니까? 사람 말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한중사랑교회를 지금의 한중사랑교회로 지금 이루어오신 것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척하게 한 담임 목사, 그리고 함께 동역하신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직분자들,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금의 한중사랑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한중사랑교회와 한중사랑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나하고 다르다. 그러므로 그 말은 한중사랑교회는 틀렸다 하는 말은 뭡니까? 한중사랑교회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틀렸다. 그러므로 이곳에 역사한 하나님은 틀린 분이다. 나는 이 하나님과는 다른 신을 믿고 있다. 다른 것을 쫓고 있다는 그 말로 여러분들은 해석하시고 알아차리고 그런 말은 한마디라도 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말을 그렇게 마음 놓고 막 하는데도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이해해주고 양해하고 덮어줬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각성하시고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아까 거기 본문에 보시면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멸망한 자들임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합니다. 어차피 멸망한다고 얘기하고요.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앞부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서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의 근본은 탐심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이 탐심은 결과적으로 누구의 이득이 되냐면 두 번째 줄에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 사람들의 이득을 위해서 여기에서 접근하고 성도들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접근하냐면 맨 위에 줄에 지어낸 말을 가지고 지어낸 말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보세요. 거짓말하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죠. 주님의 영을 갖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갖지 않는 분은 거짓말에 무감각해요. 거짓말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떤 말을 하셨는가 하면은 신천지에도 구원이 없다고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신천지에도 뭐가 있다? 구원이 없다고 할 수 없으니까 있는 거죠.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신천지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아니 무슨 그런 말씀 하십니까? 신천지 어디 구원이 있습니까? 하니까는 이제 말을 바꾸는 거죠. 지어낸 말을 가지고 말을 바꾸는 건 이제부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믿으면 구원이 있지. 그럼 신천지에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구원 받는 거지. 그 말이지. 내가 딴 말 아니야. 이렇게 말을 돌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제가 이제 어저께 그 성도님들 함께 이걸 물어봤는데요. 신천지에도 구원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니까 거기서 공부한 사람이 아니요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믿는 사람이 구원이 있는 거죠 신천지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하면서 변호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말을 살짝 돌려가지고 얘기하면서 나는 틀린 말 하지 않아 나는 바른 복음을 전하니까 너희들 마음 놓고 내 말을 들어 하면서 내 말을 마음 놓고 듣는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거죠. 예, 그런 예, 초입 단계에 제가 이제 그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작전이라고요.
신천지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말해놓고, 오, 무슨 얘기예요? 이러면, 아니, 내가 그 말이 아니라, 믿는 사람은 구원받지, 어디 내가 신천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했는가 하면서 살짝 돌리는데, 먼저 얘기했잖아요. 신천지 구원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완전히 신천지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우리의 개념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막 경계 없이 마음대로 하는 말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은 틀리지 않았대. 다 이렇게 저기 변호해주고 다 나한테 설명해주고, 그게 아니래요. 틀린 게 아니래요. 계속 나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들의 작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자고요.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작전을 짜고 접근한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또 딴 얘기 또 해요. 살짝. 그럼, 아니,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또 이렇게 돌려요. 아, 율법에서 자유하라. 그래서 제가 율법에서 자유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이제 그걸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했더니 이분은 내 앞에서 딱 예수님 율법을 안 성하셨습니다. 이 말을 해요. 그 말 맞죠? 자기는 틀린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죠. 분명히 그렇지 않는 의도의 말을 전했는데, 위기 상황이 오고 자기의 정체가 발각이 될 때는 나는 바른 얘기를 했다고 거짓말을 이렇게 돌려대면서 결국은 주를 부인하는 지경까지 우리 영혼들을 훔쳐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아도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늘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 난 또 오늘 또 이런 죄를 지었어. 어, 하나님 어떡하죠? 하면서 막 죄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고 죄책, 그게 이제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은 마귀가 그걸 가지고 뭘 하냐면은 죄책감이 생기게 하고 죄의식이 생기게 해서 막 우리를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허우적거리는 경험도 가끔씩 하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죄가 우리한테 참 무겁게 다가오고, 아, 이거 하고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천국에서 그러죠. 거기 갈 때까지는 이렇게 저에 대해서 영적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게 참 힘들고 힘겹게 느껴지는데, 이제 그 마음을 아는 사단이 탁 덤비는 거, 틈을 타서 회개 안 해도 돼. 자유해.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예배에 대해 자유하고 헌금에 대해 자유하고 봉사에 대해 자유하면은 결과적으로 뭐 하라는 겁니까? 예수 믿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라고 우리를 그런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가서 옆에서 듣기 좋은 얘기를, 달콤한 말을, 쉬운 신앙생활을 우리한테 소개해주는 것처럼 얼마나 좋습니까? 여태까지 그런 얘기 안 들어봤잖아요. 어떻게 들어봤습니까? 들을 수가 없는 얘기를 이제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여기는 신기하고 새로운 곳이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선전을 하는 그런 일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 4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그 심판의 사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아멘. 자, 여기에서 4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심판하셨는가 세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 4절에서는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5절에서는 노아와 일곱 식구는 구원하시고
그 나머지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 홍수로 심판하셨다고 얘기하십니다. 세 번째는 6절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자들은 다 심판하시고 롯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하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제는 그 중에서 제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에게는 조카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롯이죠. 자,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내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의 가축과 소유가 많아지고 롯의 가축과 소유가 많아지니까 이들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좀 갈라지자 이제. 그럴 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말했죠. 네가 먼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너가 서하면 나는 동하겠다. 이게 너가 동쪽하면 난 서쪽. 이렇게 해서 이제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했을 때 이 롯은 자기 눈에 좋은 곳,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곳, 세상에서 살기 편한 곳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선택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근데 사실 소돔과 고모라는 악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내 눈에 좋은 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그쪽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멸망하게 할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그 악한 곳에 소돔 사람들이 정말 악해서 정말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남자와 여자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 남자끼리 이런 성적으로 타락할 지경까지 너무나 악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는데 그곳에 간 롯은 나도 모르게 그런 분위기에 젖어들게 되고 은근히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롯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노아처럼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좀 적당하게 세상에 조금 그쪽에 물들어가는 조금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롯에게 두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천사가 롯을 찾아갔는데요. 마침 그곳에 손님이 온 것을 아는 불량배들이 동네 불량배들이 롯 집에 이제 쳐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그 손님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당시의 관습은 손님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게 미풍이었어요. 풍습이었어요. 잘 대해야 되는 거죠. 그때 롯이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나에게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다. 이 딸을 내놓을 테니까 이 손님은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해서 손님을 보호해주는 게 참 의로운 것 같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이게 개념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성적 개념이 없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롯도 자기도 모르게 그게 조금 젖어들고 이렇게 그렇게 산 흔적이 그것을 보고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롯을 구원해줬어요. 우리가 봤을 땐 그렇게 의로운 것 같진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롯을 직접적으로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롯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한 사람으로 나타나 있거나 친절했지만 마음이 약하고 그의 마음은 심령은 그런 악한 세상에 조금 물들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창세기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자, 이 롯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7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8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자, 7절에 보시면은 베드로는 롯을 뭐라고 부릅니까? 의로운 롯이라고 해요. 창세기는 롯을 의롭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롯을 의롭다고 표현합니다. 그 베드로의 의도가 왜 롯을 의롭다고 표현할까요? 보시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7절에 보시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말미암아 저 소돔 사람들이 그렇게 음란하게 사는 그런 세상에 롯이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은 롯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의로운 생활이 무엇인지, 의인인 어떤 건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소돔에서 그렇게 사는 걸 보니까 자 마음이 어땠냐, 고통당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악한 세상에 빨려 들어가기는 보고 이게 뭐야 하지만 그런 악한 행실을 보면서 완전히 동화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마음에 굉장히 아파했죠. 하,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 사람들 저렇게 사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고 음란하게 악하게 살아가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보면서 이 마음에 굉장히 무게를 느끼고 힘들어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7절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자, 8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베드로는 롯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는 이 의인이라고 표현해요. 이 롯이 의인이래요. 자, 의인이 어디 중에 가며 소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딸을 내놓는다고 말이 나오는 거죠. 보고 들었어요. 물들었어요. 그런데 물은 들었지만 이 롯의 마음이 어떠냐면은 의로운 심령이 뭐 했다고요? 상했다고 합니다. 상한 심령이란 것은 우리가 이런 거예요. 애통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애통한 심령이 주님 앞에 애통해 앉아 복이 있다 그러죠. 애통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내가 주님의 사람이죠. 하나님 백성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죠. 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할 때 그게 죄죠.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봐라. 내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나를 바라보면서 무감각하고 괜찮아 저건 안 해도 돼 회개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내가 이런 죄 가운데 있네요 하면서 죄를 깨닫고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너무 이 주님 앞에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롯이 비록 그렇게 완전히 거룩하게 의인처럼 막 이렇게 노아처럼 이렇게 살지는 못했지만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 가슴 아파하며 또 그것을 바라보고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를 바라보면서 힘들어하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를 베드로는 의인이라고, 의로운 롯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거꾸로 하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는 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죄를 깨닫고 뭐 한다고요?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내가 짓는 죄에 대한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회개에 대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힘써 애쓰는 그런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롯이 비록 완전한 의인은 행하지 않지만 부족해서 그곳에 물들어서 살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의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가 있는 이 마음을 보고 베드로는 롯을 의인이라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의인이죠? 하나님 백성이죠? 내가 온전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죄를 보면 이 마음에 가책이 있죠? 죄인 것을 알고 고백하죠? 그런 열매가 있는 것이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짓 교사는 죄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 회개하지 마.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뭐 하나님 앞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죄가 있는지 주님 앞에 고백하십니까?
날마다 죄에 찌들어서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조명하실 때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닫게 되는 나의 부족함을 보고 주님 제가 이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 그런 가난한 심령이 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자유해라, 회개하지 말라,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믿지 말라, 누굴 믿으라, 나를 믿으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 교사는 많은 영혼들을 누구의 이득을 위하여?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자기의 영혼의 노예가 되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섬기는 자를 만들기 위하여 활동하는 자가 거짓 교사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제는 여러분들 뭐 저거는 버리고 이거는 하지 마시고, 굉장히 기본적으로 중요한 단어, 한중사랑교회 다르다, 이거 굉장한 주님을 부인하는 거죠. 뭐 신천지에 있다, 구원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런 말은 그냥 듣고 이해해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한 단어 한 토시 하나라도 다르게 말하는 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요, 거짓 교사하며 그들이 활개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그들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젖어들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건강하게 가꾸고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자는 우리가 9절, 10절, 11절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런 자의 열매에 대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은 이들은 이 거짓교사가 당도라고 자긍하고 떨지 않고 영광이 있는 자들을 비방, 하나님 백성들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아, 저들이구나, 거짓 교사이구나, 여러분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